대부분의 네안데르탈인 유물들이 주요 정착지에서 5km 이내에 조달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네안데르탈인 그룹들이 자주 상호작용했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이며, 네안데르탈인 뇌와 소규모 그룹 크기 및 인구 밀도를 매핑하면 그들의 그룹 간 상호작용 및 거래 능력이 감소한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나 정착지에 있는 몇몇 네안데르탈인 유물은 20, 30, 100, 300km 떨어진 곳에서 시작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호주 서부 사막의 저밀도 수렵채집 사회와 매우 유사한 기능을 하는 대규모 그룹이 형성되었다고 추측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거대 그룹은 전체적으로 5,000평방마일을 포함했으며, 각 그룹은 460에서 1,080평방마일을 차지했고, 교배 네트워크와 적에 대처하기 위하여 강력한 동맹을 유지했습니다. 영국 인류학자 에일 루네드 피어스와 키프로스 고고학자 테오도라무트 시우는 네안데르탈인이 아마도 800명 이상을 포괄하는 지리적으로 광대한 민족 언어학적 부족을 형성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했는데, 이는 흑요석이 근원지에서 최대 300km까지 이동한 것을 기반으로 합니다. 하지만 네안데르탈인은 인구가 상당히 적었기 때문에 현생 인류만큼 장거리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유전적 분석에 따르면 서유럽, 지중해의 연안, 코카서스 동부 등 최소한 3개의 서로 다른 지리적 그룹이 있었으며, 이들 지역 간의 일부 이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부 네안데르탈인은 북부 지역의 네안데르탈인과 지역적, 해부학적 차이를 보입니다. 그들은 턱이 덜 튀어나왔고, 어금니 뒤에 간격이 더 짧았으며, 턱뼈가 수직으로 더 높았습니다. 이것은 네안데르탈인 공동체가 한 지역 내에서 이웃 공동체와 정기적으로 상호작용했지만, 그 너머에서는 자주 상호작용하지 않았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오랜 기간에 걸쳐 대규모로 대륙간 이주를 했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코카서스의 메즈마이스카야 동굴과 시베리아 알타이 산맥의 데니소바 동굴에서 발견된 초기 표본은 서유럽에서 발견된 것들과는 유전적으로 다르지만, 이 동굴에서 나온 후기 표본들은 둘다 같은 지역의 초기 표본보다 서유럽 네안데르탈인 표본과 더 유사한 유전적 프로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은 71에서 5만 7천 년전 심각한 인구 감소를 겪은 것으로 보이며, 그들 그룹 간 갈등의 증거도 발견되고 있는데, 프랑스의 라 로슈 아 피에로에서 발견된 뼈대에는 깊은 칼날 상처로 인하여 두개골 위에 골절이 있는 것으로 보였고, 이라크 샤니다르 동굴의 또 다른 화석에서는 발사체 무기 부상의 특징인 갈비뼈 병변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들은 도전적인 큰 동물을 사냥하는 사냥꾼이었고, 소규모 집단으로 살았기 때문에 현대 수렵채집 사회에서 볼수 있는 성별 노동 분업이 없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즉, 그들은 남성이 사냥에 참여하고 여성과 아동이 채집을 하는 대신 남성, 여성, 어린이 모두가 사냥에 참여해야 했습니다. 일부 네안데르탈인은 집단 내에서 높은 지위를 표시하기 위하여 표범 가죽이나 맹금류 깃털과 같은 장식용 의복이나 장신구를 착용했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학자들은 발견된 네안데르탈인 무덤의 수가 적은 이유는 일부 현대 수렵채집인의 경우처럼 고위층만이 정교한 매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가정했습니다. 트링카우스는 노인 네안데르탈인의 사망률이 높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지속되는 특별한 장래 의식이 주어졌다고 제안했습니다. 또한 트링카우스는 회수된 네안데르탈인 육골을 살펴보면서 네안데르탈인이 여러 가지 외상 관련 부상을 입은 것으로 기록되었지만, 그들 중 움직임을 쇠약하게 하는 다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은 사람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트링카우스는 네안데르탈인 문화의 자기 가치는 집단의 음식을 제공하는 데서 비롯되었다고 제안했습니다. 몸이 쇠약해지는 부상은 집단에서의 자기 가치를 낮췄고 거의 즉각적인 사망을 초래할 수 있었으며, 그룹이 동굴에서 동굴로 이동하는 동안 그룹을 따라갈 수 없는 개인은 남겨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매우 심한 부상을 입은 개인이 수년 동안 간호를 받고 그룹 내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사례는 호모 헤이델베르겐시스까지 거슬러 올라가므로, 네안데르탈인의 외상률이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이타적 전략은 오랫동안 그들의 생존을 보장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은 한때 시체 청소부쯤으로 여겨졌으나 지금은 최상위 포식자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숲이 우거진 환경에 살았던 네안데르탈인은 매복 사냥꾼이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가까운 곳에서 창으로 찌르며
짧은 속도로 목표물 가까이로 다가가 공격했을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어리거나 부상당한 동물들을 함정, 발사체 사용 또는 추적하여 사냥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부 유적지에서는 네안데르탈인이 대규모의 무차별 사냥을 통하여 동물 무리 전체를 도살한 다음 처리할 시체를 신중하게 선택했다는 증거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했던 그들은 다양한 서식지에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로 주변 환경에서 풍부한 먹거리를 얻은 것으로 보이며 대초원에 거주하는 공동체들은 거의 전적으로 큰 사냥감에서 얻은 고기로 생활했고 숲에 거주하는 공동체는 다양한 식물과 작은 동물들을 소비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안데르탈인과 대조적으로 호모사피엔스는 더 복잡한 음식 추출 전략을 사용했으며 일반적으로 더 다양한 식단들을 섭취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안데르탈인은 영양 결핍과 단백질 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충분히 다양한 식단을 섭취해야 했을 것입니다. 고기로는 발굽이 있는 포유류, 즉 붉은 사슴과 슬럭을 주로 먹은 것으로 보입니다. 크로아티아 빈디자 동굴에서 발견된 네안데르탈인의 뼈 콜라겐을 분석한 결과 이들에게 필요한 거의 모든 단백질은 동물 고기에서 유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동굴에서는 토끼와 거북이가 정기적으로 섭취되었다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으며 지브롤터 유적지에서는 메추라기, 종달새 등 지상에 서식하는 다양한 조류의 유적이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네안데르탈인은 이베리아 반도, 이탈리아 반도, 펠로폰네소스 반도의 해양 자원을 이용했으며 그곳에서 일찍이 15만 년 전 스페인의 쿠에바 바운디오에서 현생 인류의 어업 기록과 유사하게 조개류를 찾기 위하여 물을 건너거나 잠수했습니다. 그들은 지중해 몽크 물범, 짧은 부리 참돌고래, 큰 병코 돌고래, 대서양 참다랑어, 도미, 보라색 성게 등을 먹었습니다. 포르투갈의 피게이라 브라바 동굴에서는 그들이 조개류, 게, 생선을 대규모로 수확한 증거가 있으며 이탈리아의 카스텔치비타 동굴에서는 송어, 장어에 대한 민물 낚시의 증거가 발견되었습니다. 여러 동굴들에서는 식용식물과 버섯 유적이 기록되었습니다. 스페인 쿠에바 델 시드론의 네안데르탈인들은 버섯, 잣, 이끼 등 고기가 없는 식단을 섭취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스라엘 아무드 동굴의 유적은 그들이 무화과, 야자나무 열매 등 다양한 곡물 및 식용풀을 섭취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리 관절의 여러 뼈 외상들은 그들이 습관적으로 쪼그리고 앉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으며 이 경우 음식을 모으는 동안 그러한 자세를 수행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벨기에의 그로테드 스파이의 네안데르탈인들은 털콧불소와 무플론 양 등 고기가 많은 식단을 섭취했으며 정기적으로 버섯도 섭취했습니다. 5만 년 전에 스페인 엘살트에서 발견된 가장 오래된 인간 배설물로 남아있는 네안데르탈인의 배설물은 그들이 주로 고기를 먹었지만 상당량의 식물 또한 섭취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로 콩류 및 토토리 등으로 만들어진 조리된 식물성 식품의 증거가 이스라엘의 케바라 동굴에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 동굴의 주민들은 아마도 봄과 가을에 식물을 채집하고 가을을 제외한 모든 계절에 사냥을 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안데르탈인은 이라크 샤니이타르 동굴에서 수확 계절에 다양한 식물들을 채집했는데 이는 그들이 특정 식물을 수확하기 위하여 그 지역으로 돌아올 계획을 세웠으며 고기와 식물 모두에 대하여 복잡한 먹이 수집 행동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